현재 전 세계의 추세는 성소수자, 여성,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거셉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의 흐름을 못 읽고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행동을 하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아시아인들이 병을 퍼뜨렸다면서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외치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2021년 맨하탄에서 한 아시아인 부부에게 중국으로 돌아가라며 비꼰 미국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You just say, go back to China. Is that what you said? You're assaulting me. Is that what you said? You're assaulting me. I'm not touching you. I'm not touching you. Say the shit again. He's like communist China? Well, isn't that where you're from? No, it's not, mother. Where are you from? I'm from the US. Oh, you're gonna cover your face now. You're ashamed. You're ashamed. 남자의 말에 당황한 미국인 여성은 당장 택시를 출발시키라고 하고 불이 나게 도망가 버렸다고 합니다. 미국 여성은 소리치며 중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사실 이 여성이 저격한 아시아인들은 중국과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국적까지 딴 한국계 미국인 커플이었습니다. You're not from here. You're from China, aren't you? Go back to China. Is what she said. 무례한 말을 들었던 마리아 씨는 남편을 데려왔고 자초지종을 들은 남편은 화가 나 미국인 여성에게 따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From the door, I'm like, did you say that? Did you say that? And then she just started yelling, like, oh, you're assaulting me, you're assaulting me. I'm like, okay, I'm gonna get this on video. 중국으로 돌아가라면서 막말을 퍼부은 여성의 정체. 그녀는 놀랍게도 뉴욕 상원의원이었던 고 다니엘 패트릭어 모이니안의 딸인 마우라 모이니안이었습니다. 저런 행동은 못 배워먹은 백인들이나 한다고 생각했던 전 세계 네티즌들은 뼈대 있는 명문가에서 자라 의원 아버지를 가진 상류층, 여성이 이렇게 몰상식한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그녀를 두고 아메리칸 원주민도 그녀한테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할 수 있다라고 비꼬았는데요. 정작 자기네 나라로 가라고 호통쳤던 마우라 또한 아메리카 원주민을 쫓아내고 땅을 차지해버린 영국인들과 아일랜드인들의 후손이 아니냐라고 비꼰 것이었습니다.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그것도 배울 만큼 배웠다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보여주니 같은 한국인으로서 참담한 심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나마 저 한인 부부는 영어가 유창하니 제대로 반박하며 여성을 참교육시킬 수 있었지만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언어가 유창하지 못한 외국인들은 억울한 봉변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도 이를 악용하여 외국인을 뒤에서 비웃거나 놀리는 미국인들이 있기에 더욱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영어를 모르는 한국인을 괴롭혔다가 오히려 자기가 더 혼쭐이 나버린 사례도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BC 방송국의 인기 프로그램인 몰래카메라 프로그램 What Would You Do? 기본적인 형식은 몰래카메라 프로그램과 다를 바 없지만 이 방송이 다루는 주제는 기존의 재미 위주의 몰카와는 다릅니다. 여기서 다루는 문제는 성소수자, 외국인, 장애인이 부당한 취급을 받을 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도 영어를 못하는 한국인이 업신여김을 받을 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아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촬영 장소는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뷰티 살롱으로 전화통화로 외국인 여성 연기자가 영어를 못한다고 무시하며 흉보는 리액션을 취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연기자로 등장하는 한국인 여성은 영어가 유창했지만 프로그램 취지에 맞게 손님들 앞에서는 일부러 영어를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척했죠. I'm sitting in this really cute little salon. I mean, my girl doesn't speak a lick of English, but besides that, it's great. Can you imagine working on other people's feet your whole life? I mean, it doesn't seem like she's trying to learn English or anything. 옆에 자리에서 통화를 듣고 있던 두 사람은 서로 눈치 교환을 하며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Okay. 한국인 연기자는 동료와 한국어로만 소통하면서 영어를 못 알아듣는 외국인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마사지 한 다음에 로션 하면 돼? 외국인 연기자가 영어를 알아듣는지 떠보자 한국인 연기자는 손님들을 속이기 위해 못 알아듣는 척을 했습니다. Are you talking about me? I was just speaking in Korean, and I know that's when they speak to Korean to each other. It's they're like talking about you. 한국인이라고 욕하는 것도 모자라 직원들이 자기를 욕한다고 피해망상까지 있는 여자를 보며 옆 손님은 그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Heard enough. The customers speak up.
She doesn't understand. I'm a little uncomfortable. Yeah. 옆자리에서 수근거리는 걸 들은 외국인 연기자는 눈치를 보는 척하면서 무개념 발언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I'm just saying what everyone else is thinking. So. We're not thinking that at all. 연기자의 무개념 발언을 들은 것은 옆자리에서 마사지를 받고 있던 사람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네일을 받고 있던 뒤에 두 사람도 이 발언에 열을 받았고 그 중 한 명은 연기자에게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Doesn't sound like anyone here thinks like that except for you. I mean, come on, she. I can't talk to her. She doesn't speak English. How do you know? People don't understand. I'm trying to talk to her and she's not speaking English. I mean, it's our country. They come here and this can't be for real. Yeah, it's gotta be like. If you have a problem with it, why don't you just leave? 연기자는 뒷자리 사람의 말에 열받은 척하며 박차고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나가는 그녀를 아무도 말리지 않고 냉정한 시선으로만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나가자 손님들은 자신들에게 벌어진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Oh my god. That was the most obnoxious. I'm sorry. I kind of took the hit on that, but I was sweating. Unbelievable. She was awful. 이렇게 두 사람이 개념 없는 여자 손님을 욕하고 있는 사이 입을 다물고 있던 한국인 연기자가 갑자기 일어나 손님에게 다가갔습니다. I just wanted to thank you for. 그녀가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은 손님들은 기쁨과 놀라움을 동시에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몰카를 찍고 있던 제작진도 슬슬 쳐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뒷문을 통해 들어가 손님들을 놀라게 할 준비를 했습니다. Okay, we're at the door. Come in. 익숙한 존 퀴노니스의 모습이 보이자 손님들은 박장대소하며 그제서야 이 프로그램이 몰카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존 퀴노니스는 손님들에게 소감을 물어보았습니다. I don't know. Just I kept telling myself literally. I guess I was sort of outside myself saying keep calm or you're not going to get anywhere. 제작진은 이후로도 몇 사람을 더 실험했는데요. Oh, they're so good with their hands. Like I don't know what it is about Asians that are so good about giving massages. No, it's really great. It's a little derogatory. But they can understand me. What if they understand you or not? I understand you. It's very derogatory. I'm just saying what everyone's thinking. I'm not thinking that. Please don't put words into my mouth. 옆에서 외국인 여성 연기자의 말을 듣고 있던 손님은 자기가 더 상처받아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옆 사람이 울든 말든 외국인 연기자는 한국인 연기자에게 아까처럼 내 말 알아듣겠냐고 시비를 걸었죠. You even understand me? Understand? Yes. Okay. Yes. That's the word in English. These people, right? Pardon me? These people.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These are very nice people here. I mean, if you think you're the representative for Americans, then you are sorely, sorely misled. I don't think I've ever experienced anything like this in my life. I mean, I'm crying for your mindset that there are people like you out there. It's terrible. 이렇게 한국인을 괴롭히는 사람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미국인이 있는 반면 따끔한 비판으로 혼쭐을 내주는 미국인도 있었습니다. Living here in America, dressed the way you are, blonde as you are, and you need to get some sensitivity, or leave, or I'll leave. 점점 격앙되어가는 분위기에 제작진은 타이밍을 잡고 있다가 살롱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MC의 얼굴을 보고 상황을 파악한 손님들은 놀라움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MC는 아까와 똑같이 손님들에게 소감을 물어보았습니다. 아따 울음을 터뜨렸던 여성은 저런 사람은 마사지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했다. 여기 직원들이 주는 에너지를 무시한 게 화가 났다. 미국은 저런 사람들을 향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일침을 날렸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한국인을 건드렸을 때 생기는 일들에 대해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세상에는 빛과 그림자가 양립합니다. 아직까지도 캐캐묵은 생각에 빠져 한국인과 같은 아시아인들을 괴롭히고 업신여기는 나쁜 사람들도 많지만 반대로 올바른 가치관과 평등한 생각을 갖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는 외국인이 있다면 외면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